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오늘은 폴리페놀의 대표주자 커큐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한 생이활성 물질입니다. 강황은 우리가 먹는 카레에 많이 들어있고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도 언급이 되어 오랫동안 사용된 생약 성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레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강황 뿌리 자체에는 커큐민이 3% 정도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카레만 섭취할 경우에는 커큐민을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출한 커큐민 성분을 먹는 게 좋습니다. 커큐민의 효능은 항산화 효소인 SOD의 기능을 올려주고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높여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 노화, 뇌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염증 과정에 관여하는 NF-카파비를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해줄 수 있어서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만성질환 등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두뇌를 많이 사용하고 노화에 신경이 쓰이는 성인분들이나 관절 건강,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노년층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커큐민의 단점을 꼽자면은 이제 생체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나온 커큐민들을 보면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헬시 오리진의 커큐민 파이토솜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에도 써있는 이 파이토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지질의 머리 부분에 성분을 결합시켜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인지질과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흡수율을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헬시 오리진의 커큐민은 메리바 커큐민을 사용을 했는데요. 메리바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메리바 커큐민 원료를 사용한 각종 임상 실험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도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제품에 사용된 메리바 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은 링크를 통해서 메리바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시 오리진의 커큐민 제품은 한 캡슐에 500mg이고 1회 섭취량은 두 캡슐인 1000mg입니다. 카레 같은 냄새가 살짝 날 줄 알았는데 그런 냄새는 나지 않고요. 약재 냄새 같은 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냄새에 특별히 민감하신 분이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캡슐 하나의 크기가 생각보다 큰 편이고 1회 섭취량이 두 캡슐이기 때문에 섭취할 때는 목으로 잘 넘길 수 있게 조심해서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캡슐을 꽤나 잘 먹는 편인데 이 제품을 먹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서 먹는 편입니다. 혹시 알약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폴리페놀의 대표주자이면서 항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커큐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제품이나 오플닷컴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